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54번째 시간 역대상 25장 15절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절 아홉째는 마떼아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절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절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19절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20절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21절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절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절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절 열일곱째는 요소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5절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6절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7절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8절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9절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30절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31절 스물넷째는 로맘디의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2절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3절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 에네이며 이렇게 하여 오늘 우리는 스무 개의 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 그레인, 땡큐.